자, 스토리 합니다. 아펜 2장. 골드쇼에 도착한 아펜. 아무래도 마을에서 열병이 유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바로 자신이 나설 때라 생각하는데. 지난 이 줄거리. 아펜은 길을 떠났다. 온 대륙에 아픈 사람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생각이다. 과거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처럼. 친구인 제프의 격려에 힘입어 고향 마을을 떠나 방랑 약사를 시작한 아펜. 아름다운 바다와 모래사장이 펼쳐진 이 땅에도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골드쇼에 도착하는데. 응? 너. 들었어, 질크씨도 쓰러졌대. 이걸로 열병제라고. 열병이 유행 중이니까 말이야. 약사라도 있다면. 確か. 그러고 보니 여행 중인 약사가 마을에 와 있는 것 같던데. 별일이군. 나 말고도 방랑 약사가 와 있나? 어떤 녀석이지? 야스. 자, 좋은 상처약을 발라뒀지. 지금 집에 언니가 열이 나서 누워 있어. 약사님, 유행하는 열병이네요. 이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약값은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요. 실례하지. 환자는 어딨지? 열병이라고 들었는데. 저기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약사가 봐줬으니까 미안하지만 사양하겠어. 왜 화를 내는 거죠? 가래요. 귀족거리에 있네요, 약사가. 난다. 쓰리사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여기서도 선행을 베풀고 있네요. 아, 나 약사님 남편이 이번엔 기침을 시작해서 기침도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보라 기침이라고 가보라 지역에서 퍼진 병이죠. 예뻐라, 이게 약인가요? 반딧불 익기 특수한 재료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약이 좀 비쌉니다면, 에? 10만 니프입니다. 뭐야, 갑자기. 목숨과 가꿀 순 없지, 사겠네. 신뢰할 수 있는 약사님이 아닌 걸로 저도 주시겠어요? 아리가또. 저희 집은 귀족들처럼 큰 돈은 없습니다만 약좀 줘요.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약을 싸게 드릴 수 없습니다. 슬슬 약이 다 팔리겠네. 보충하러 가야겠다. 부디 성화의 인도를 내가 보게 해주지 않겠어. 기도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하지만 묘하군. 왜 가보라 기침이 유행하게 된 거지? 나 풀리는 반회사의 약으로 열이 내렸었지? 보여줘. 이 색과 냄새, 가보라 오네마인가? 가보라 오네마는 주로 남방에 서식하는 식물로 그 성분은 목구멍을 빨갛게 붓게 하고 기침을 유발시킨다. 헉! 마사가 반회사 자식! 직쇼 칙쇼! 푸른 반딧불 있게의 이야기. 아리가토나 요시 반회사가 간 곳은 동쪽에 있는 청벽의 동굴인가? 자, 이쪽 길로 가면 되나 봐요. 청벽의 동굴로 가는 길. 자, 이곳인가 봐요. 청벽의 동굴. 저기 있네요. 자, 서둘러. 여기서 반딧불 이렇게 캐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멋있다. 의외로 감이 좋구나.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볼까요? 얼마나 센지? 27,000? 너무 약하잖아. 수금 6,000원. 자, 파이어.
授業はこれで終わりだ。 아, 올리브 주네요? 어때 편해졌냐 블린? 응. 에? 돈은 필요 없어. 이끼는 공짜로 구한 거니까. 이리하여 아펜은 골드쇼를 뒤로했다. 자신의 약과 용기로 이 항구 마을을 병으로부터 구한 아펜, 그 가슴은 약사로서의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다. 다음은 리버랜드 지방 세인트 브릿지로 가기로 하자. 아펜의 여행은 계속된다. 아, 아펜 여기네요. 세인트 브릿지 3장. 이걸로 2장을 전부 다 클리어했습니다. 자, 3장 중에서는 이 아펜이랑 올베리께 가장 레벨 제한이 낮습니다. 32레벨로 아펜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아펜은 한 번에 3장까지 해버리네요.